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살짝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챗GPT가 뭐 일상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부족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고, AI의 발전이 인간을 위협한다, 막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것 같죠. 그뿐만 아니라 뭐 챗GPT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묻다가 기밀이 샌다, 기업마다 정보보안 골머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이 AI의 성장을 조금 저해하는 또는 막는 그런 무슨 법도 마련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요, 여기 라인 구간을 저항을, 지지 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 역시도 한번 지지를 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라인에서 지지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저는 떨어지는 이 5일선 있죠. 여기를 마주고 한번더 밀려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오고 또한번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요 자리까지 혹시 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라인 구간이 나름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옆으로 한번더 조정을 받고 5일선마저 끌어내리고 여기서 반등, 이것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저는 뭐다? 지지 라인을 한번더 이탈을 해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 물량을 여기서 잡아서 안전하게 리바운딩을 노려서 매매를 해보겠다, 그런 관점으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5일선은 돌파하지는 못했고 저항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일 과연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음봉이 5일선 저항받고 맞는 음봉이 나올 것인지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은 반등이 나온다고 했으면 떨어지고 있는 21선 정도까지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기술적 반등이 추세를 전환하는 이 시작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의 흐름을 놓고 보면 되겠고,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여기까지 눌렸을 때 천천히 매수해갖고 여기 아래에서는 물량을 좀 채워가자,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은 댓글에다가 이런 링크를 하나 달려드리는데 이거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런 화면이 바로 연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회원님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무료 체험을 신청을 하셔갖고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님들이 뭐 보셨을 때에는 뭐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하시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DB 하이텍을 수익 실현을 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다,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이거 수익 챙기자, 그래서 이번 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매매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벌써부터 수익을 챙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전히 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갖고요, 저희 무료 체험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힘든 것 같아요. 예, 월요일은 늘 힘든데요, 오늘 하루도 좀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